네, 다시 코드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보시는 코드는 Socket.js 부분입니다. Socket.js를 소켓을 만들기만 하고 커넥터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채널 커넥터도 하지 않았고 채널도 만들지 않았고 채널 조인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커넥터와 채널을 만드는 과정과 그리고 채널 조인까지 각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소켓을 만들었다 뿐이지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실행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러므로 보시면 콘솔에서 아무것도 표시가 되고 있는 건 없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하나씩 바꿔보죠. 유저 일단 그 부분부터 볼까요? 유저 소켓 EX. 유저 소켓 EX는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요걸 좀 바꿔줄라 그래요. 어떻게 바꾸느냐 하니까 유저 소켓을 요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소켓 얘는 소켓 JS 부분이죠. 소켓 JS 부분이고 그리고 유저 소켓 부분 이렇게 됐습니다. 유저 소켓 요 부분을 지금 바꾸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입니다. 현재 상태로 커넥터 IO 이 부분이죠. 지금 이 상태가 기본 디폴트 상태예요. 그 디폴트 상태인 부분 현재 커넥터 소켓 OK 소켓 리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이 커넥터는 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얘를 호출하는 시점이 누구냐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소켓 JS, 그렇죠? 소켓 JS에서 소켓 커넥터를 하는 시점 이때 그죠? 커넥트하는 시점에 커넥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커넥트가 이게 뭐냐니까 유저 소켓에서 call 유저 소켓 EX에 있는 뭐예요? 커넥트 펑션을 호출하는 시점이 요 소켓 커넥트예요. 그죠? 소켓 커넥트하니까 유저 소켓이 커넥트 부분을 호출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Connected to Rumble 유저 소켓 연결됐다는 메시지가 뜨죠. 그리고 트랜스포트 설명이 있고 Serialize Connect Info Token Undefined 현재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 있어요. 메시지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웹 브라우저 상에는 어떻게 뜨나요? 트랜스포트에서 Connected to 다시 리로드 해볼까요? 트랜스포트 Connected to Workstation 소켓 쪽쪽에서 이렇게 Connected to 연결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연결은 이제 된 겁니다. 연결된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소켓 정보를 좀 보자는 거죠. 소켓 정보를 보는 것은 여전히 좀 전에 유저 소켓에서 들어오셔서 IO 인스펙트에서 소켓 내용을 보죠. 얘가 호출된 거잖아요. 호출됐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릴로드 할까요? 릴로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켓 정보가 나타나고 있죠. 얘가 지금 현재 여기서 표시된 겁니다. 소켓 피닉스의 소켓이 내용이 어떤지 한번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자인해서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채널도 nil입니다. 현재 채널이 없죠. 그죠? 그리고 채널 PID도 없습니다. 왜 채널을 만들지 않았죠 아직까지. 그죠? 우리가 채널을 만들었다면은 뭔가 다른 내용이 나타나겠죠. 근데 채널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엔더포인트는 럼블 웹 엔더포인트 여기에 소켓이 매크로가 실행되는 지점이죠. 그리고 핸들러는 럼블 웹의 유저 소켓 라는 거. 얘도 마찬가지 엔드포인트에 지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ID. 현재 ID가 nil로 되어 있어요. 이 ID가 뭘 하는지도 좀 이따 볼게요. Join도 false이고 Join 그러니까 채널에 들어왔느냐 말입니다. 안 들어왔죠. false입니다. Private 정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Private과 위에 있는 이 어자인 이 두 개는 이전에 우리 플러컨에서 어자인과 Private 하는 역할과 동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프레임워크가 칸칸칸칸이 펑션들마다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로 어자인과 주로 프라이빗 정보예요. 물론 다른 부분들도 다 변경이 됩니다만 특히 사용자 측면에서 가장 많이 밀접하게 대하는 부분이 바로 어자인과 프라이빗입니다. 그리고 팝스업 서버라는 것이 있어요. 럼블 팝스업 됐는데 퍼블리케이션 서브스크라이브 서버입니다. 얘가 뭔지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 에피소드 한 서너 개를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토픽도 nil이죠. 현재 토픽이 없어요. 트랜스포트가 웹 소켓이라는 것은 엔더포인트 유저 소켓에 지정되어 있죠. 엔더포인트에도 지정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트랜스포트 PID도 nil입니다.
얘가 뭘 하는 건지 이것도 좀 같이 보죠. 천천히 하나씩. 그래서 일단 럼블 웹 유저 소켓에 커넥터가는 되었습니다. 커넥터는 되었으니까 이건 왜 이런 메시지가 떠냐 하니까 럼블 웹의 유저 소켓 EX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OK 소켓 선을 했죠. 그러니까 커넥터 문을 두드리는데 OK 소켓 들어오라는 겁니다. 얘는 OK. 그러니까 allow all connection request from 브라우저입니다. 그죠? 브라우저. 모든 브라우저에서 지금은 브라우저입니다만 나중에 뭐 모바일 폰도 될 수가 있고 뭐든지 가능하죠. 클라이언트라고 할게요.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는 뭐 웹 브라우저, 스마트폰, 그리고 뭐 IoT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OK를 던져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여야 될 부분은 유저 소켓 EX, 유저 소켓 EX입니다. 넘버 웹 유저 소켓 EX이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소켓 JS, 소켓 JS에서 소켓 커넥터까지 간 거예요.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켓 커넥터 없으면은 그러면은 아예 아무것도 안 뜨죠. 그죠? 아직 커넥터가 아예 안 된 겁니다. 그죠? 커넥트까지 진행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채널과 채널 조인 이걸 통해서 이제 실제 토픽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채널의 그 특정한 컨퍼런스 룸에 들어 입장을 하는 거예요. 입장하는 시점이 여기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수고해서 다음 여전히 교재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 확인했었죠? Transport Connected to Localhost 여기까지는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려면 좀 고쳐놔야 되겠군요. Connect까지 만들어둬야 되겠죠. 요걸 열어두면은 두면 이렇게 이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교재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자 이제 채널 만드는 과정입니다. 채널 만드는 과정도 보죠. 유저 소켓에 채널을 비디오 해서 럼블 웹 채널을 넣을 거예요. 만큼만. 자, 그러니까 유저 소켓 체인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럼블 웹의 유저 소켓 채널입니다. 럼블 웹에 쭉 내려와서 유저 소켓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뭐가 바뀌었는지 볼까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이것만 바뀌었어요. 그죠? 이 부분만 이전에 룸 이렇게 돼 있던 것을 룸 주소로 처리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비디오즈. 그죠? 그래서 채널 비디오에 대한 호출은 이제 받아들이겠다. 채널 지정한 건물을 지정한 겁니다. 비디오즈라고 하는 여기 토픽의 모든 서버 토픽에 대해서 채널을 접속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한 거죠. 지금 현재 이 상태만 가지고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없죠? 없습니다. 일단 소켓은 커넥트 했는데 아직까지 채널을 우리가 지정을 여기 활성화를 안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바꿔주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채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토픽과 서버 토픽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비디오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죠? 안 맞으니까 이렇게 토픽, 서버 토픽 언매치드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거는 우리 언매치다 나타나게 되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릴로드 하면은 하면 이렇게 트랜스포트 쭉쭉 다 에러 그죠? 푸시 리시브 에러입니다. 다 에러가 뜨고 있죠? 여기서 채널 모듈을 다시 비디오 채널 부분을 좀 바꿔주는 겁니다. 비디오 채널 을 하나 만드는 거죠. 비디오 채널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 채널을 통해서 실제 이제 브라우저가 들어올 수 있는 방을 만드는 거죠.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로는 비디오 채널이 없어요. 이 부분 채널에 비디오 채널 EX를 하고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자 이번엔 비디오 채널에서 럼블 웹의 채널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용할 거죠. 이용할 모듈을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조인이라고 하는 펑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인
는 이제 BDO이고 BDO ID 그죠? BDO와 BDO ID 이거 파라미터 소켓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사인 소켓 이렇게 뭘 두고 있어요. 이 부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도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조인이 호출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호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BDO라고 하는 얘를 소켓 JS 혹은 어딘가요? 소켓 JS에서 얘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BDO를 지정을 해야 돼요. 그죠? 아직 근데 지정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까지 호출이 안 되고 있어요. 호출된 시점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연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비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디오도 좀 바꿔줬어요. 얘는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특히 하는 역할이 있는가 있진 않습니다. 얘도 지금 당장 하는 역할이 없는데 그래도 일단 바꿔놓죠. 마찬가지 비디오 JS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뭐가 바뀌었나요? 밑에 이 부분이 바뀌었죠. 비디오 채널 조인을 넣습니다. 자, 비디오 채널 조인을 넣고 그리고 리시버는 그래서 OK이면 어떻게 하고 L이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OK인 경우에는 조인 더 비디오 채널이고 아니면 조인 필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디오 채널 조인 얘를 우리가 호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호출되는 시점은 already가 호출되는 시점이고 얘가 호출되는 시점은 플레이의 이닛 에서 호출이 되죠.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이닛의 비디오 엘리먼트인 경우 이 경우에 얘가 호출되고 비디오 이닛 그죠? 비디오 이닛이 플레이어 이닛을 호출하고 플레이어 이닛을 호출하는 시점에 콜백 펑션으로 얘가 전달이 되고 그죠? 플레이어 이닛이 진행되면서 얘가 호출되어서 얘가 진행이 되고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다큐멘트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엘리먼트를 가지고 오는 동시에 그리고 소켓 채널 해서 비디오 ID 해서 비디오 채널을 여기서 구성을 하고 그죠? 그리고 비디오 채널 제인이 여기서 이루어지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소켓 채널에서 하던 역할 그러니까 소켓 JS에서 하던 역할 얘에서 하던 역할들을 몽땅 다 이 부분을 다 지워버리고 그죠? 얘도 지워버리고 그죠? 다 지워버리고 여기서 하던 역할들을 비디오 JS로 지금 옮겨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코드가 비슷하잖아요. 여기 있는 코드 소켓 채널 비디오 ID 비디오 채널 만드는 것이 이전에 소켓 JS에서 소켓 채널하고 이렇게 뭐 만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채널 조인 하던 것들도 다 비디오 JS에서 비디오 채널 조인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죠? 코드를 그러니까 어쨌거나 소켓 JS든 비디오든 다 앱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앱으로 들어가니까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앱에서 앱 JS에서 어차피 비디오를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비디오 이닛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죠? 비디오 이닛에서 소켓 다큐멘트 겟 엘리먼트 바이 아이디 비디오 그죠? 비디오로 전달 만약에 그 페이지에 이 엘리먼트 비디오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있을 경우에는 얘가 다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없다 비디오라는 엘리먼트가 없으면은 얘는 아무것도 이제 실행이 안 되도록 이렇게 구성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떨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그러니까 앱 JS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소켓 JS는 소켓을 그냥 만들기만 했을 뿐이고 그죠? 그리고 비디오 JS에서 실제 소켓과 관련된 역할들을 다 하도록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 이제 플레이어 부분을 볼까요? 플레이어도 지금 마찬가지 플레이 이닛을 호출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 코드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일단 얘는 그냥 유튜브 비디오를 플레이하는 기능이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들 이 코드 하나하나는 제가 따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플레이어를 동작을 시키도록 구성을 했고 그죠? 그리고 비디오 채널을 만들었죠. 비디오 채널을 만들어서 조인하도록 했고 비디오 채널에 대한 정보는 유저 소켓 유저 소켓에 럼블 웹 비디오 채널을 지정을 했고 그죠? 그 채널은 비디오즈로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커넥터 펑션과 아이디 펑션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현재 웹 브라우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컨솔로그에서 무엇을 컨솔로그 할 것인가?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겠죠. 아무것도 없나. 그죠?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더 이상 요 뭐예요? 이 컨솔로그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보내줄 만한 아무런 연결고리가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니까 이전에는 소켓JS에서 데이터를 응답을 하도록 구성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소켓JS는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소켓JS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소켓만 만들어 놓는 것으로 끝내버렸죠. 이런 일을 안 한단 말이죠. 이런 일을 했을 때 소켓JS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의해서 우리 웹브라우저에서 정보가 표시될 텐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이 하던 일들을 누구한테 넘기느냐니까 비디오 JS로 넘겼습니다. 그죠? 비디오 JS라고 별도로 만들어서 이 역할들을 다 넘겼는데 비디오 JS는 이런 역할을 언제 시작을 하느냐니까 엘리먼트에 비디오가 있을 때만 이게 진행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현재 엘리먼트에 비디오가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죠? 있는 부분은 언제죠? 로그인해서 로그인하고 그리고 마이 비디오 들어가서 비디오 중에 어느 하나를 watch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때죠. 이때야 드디어 이 페이지 앱 아이디 비디오 아이디 아이디가 비디오인 HTML 문서가 호출되고 그러면은 이제 밑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뭐가 나타나냐니까 joined the video channel. 그죠? 비디오 채널에 조인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Joined the video channel 이 메시지는 어디서 표시가 됐느냐 하니까 비디오 JS 들어왔고 여기서 onready 해서 지금 이게 뭐죠? 비디오 JS 비디오 JS가 이렇게 플레이어죠. 비디오 플레이어 비디오 JS가 이렇게 양이 많았나요? 글이 많았나? 자, new annotation 이렇게 양이 제가 복사 이렇게 이게 언제 이렇게 들어왔죠? join field가 아니라 이런 annotation 요 데이터가 언제 이렇게 들어왔나요? 조금 전 이렇게 들어오진 않았는데 number asset 잠깐만 보겠습니다. video js네요. 이게 video js 부분이고 video js 내용 이게 비디오 JS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비디오 JS 이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비디오 JS 내용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비디오 채널 조인해서 리시버 오케이 됐죠? 오케이 하니까 조인 더 비디오 채널 이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오케이는 어디서 나타났나요? 오케이는 비디오 채널 여기서 바로 호출한 거죠. 누구로 호출하니까 콜 비디오 채널 비디오 채널의 조인 펑션을 호출하는 게 비디오 채널 조인입니다. 자, 비디오 채널 조인 펑션 들어서 보시면은 비디오 채널의 조인 펑션 이거잖아요. 조인 비디오 해서 OK가 리턴되고 있는 거죠.